He's a YouTube subscriber. What's up? Reggie in the house, y'all. 안녕하세요. ADK 태호입니다. 오늘 일요일이고 저 혼자 지금 사무실에 나와 있는데 저희가 저번 주 수요일 날 마프라에서 진행했던 심포지엄 다녀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드리려고 그래요. 오. 마프라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태리에 있는 디테일링 브랜드예요. 거기에 이제 소속돼 있는 프로 디테일러가 직접 오셔가지고 강의도 해주시고 그리고 또 테라워시 대표님께서 간략하게 셀프 세차장 사장님들을 위해서 몇 가지 설명을 해주셨어요. 되게 좀 흥미로웠던 게 몇 가지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쪽 그 마프라에서 가장 중시하는 게 pH더라고. pH에 우리가 pH를 보통 세 가지로 나누잖아요. 중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산성이 있고, 염기성이 있고,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오염물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세정제들도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3pH wash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세 가지 pH에 해당하는 오염물들을 여기에 해당하는 세정제를 사용해가지고 완벽하게 제거해줌으로써 그 다음 단계로 갖다 넘어갔을 때 좀 더 완벽한 디테일링을 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지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생수를 사 먹는 게 굉장히 당연한 일이 됐는데 근데 이게 유럽에서는 굉장히 당연한 일이었어요. 굉장히 옛날부터. 왜 그러냐면은 유럽에 있는 수돗물들 있죠, 그냥 못 마셔요. 왜 그러냐면 석회질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차량들 세차를 할 때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물, 그 물 자체에 석회질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물로 갖다 세차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물에 섞여있는 그 석회질을 포함한 미네랄들이 차 도장면에 굉장히 많이 남기 때문에 석회질 자체가 염기성을 띠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산성을 띤 세정제를 사용을 하면은 그런 케미컬을 사용을 하면은 염기성과 중화되기 때문에 제거가 잘 됩니다. 제거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돼요. 마프라에서는 이건 그냥 미네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들 알기 쉽게 표현을 하면은 석회질이 굉장히 다량 포함되어 있는 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제거해 주는 거를 산성을 띤 카샴푸를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디테일링을 시작할 때 이 3pH라는 거를 순서대로 해가지고 오염물을 어느 정도 제거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 디테일링 프로세스로 넘어가더라고요. 첫 번째는 프리워시 과정에서 알칼리성을 이용해가지고 고압수 사용하고 프리워시제 사용하고 그다음에 스노우폼 사용하고 이건 똑같아요. 그 다음에 산성기를 띤 카샴푸를 사용해가지고 미네랄을 제거해준다. 그러니까 이게 도장면에 남아있는 석회질을 제거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제거를 해주고 중성 pH를 가지고 있는 카샴푸를 이용해서 이제 세차를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요 산성 pH가 산성인 카샴푸를 거의 쓸 일이 없는 게 우리나라는 정말 수돗물이 좋아요. 진짜 좋아요. 진짜 세계 최고예요. 우리나라 수돗물은. 그 마프라 심포지엄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그 부분이었어요. 3pH를 이용한 세차 과정이 있더라. 그걸 또 강조를 하더라. 마프라 대표님하고도 이제 처음 만나뵈가지고 인사드렸는데 얘기 몇 마디 나눠봤는데 저랑 생각도 굉장히 잘 통하고 그날 이제 저희가 약속한 게 종종 이제 만나서 중간중간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하고 저하고 마프라 코리아 대표님하고 열심히 힘써가지고 디테일링 우리나라 디테일링 시장 발전시키는데 더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마프라 심포지엄 진행했던 곳이 테라워시, 영등포에 있는 테라워시 본점에서 진행을 했는데 테라워시 사장님은 저희가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이전에 한번 만나뵈고 그때 미팅도 가졌었는데 테라워시 대표님이요 진짜 셀프 세차장 운영하시는 대표님들 중에서
디테일링에 관련해가지고 지식도 제일 많으시고 이 정도 정보 가지고 계신 분이 셀프제스장 사장님 중에서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디테일링에 대해서 굉장히 박학다식한 분입니다. 이 다른 대표님들은 캐치하지 못한 셀프 세차장의 뭐라 그래야 되죠? 사업의 방향성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알고 계세요. 그리고 테라오 씨도 진짜 이 디테일링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기에는 정말 좋은 환경을 갖춘 셀프 세차장입니다. 물론 초보자분들이 갔을 때는 더 좋아요. 더 좋아요. 초보자분들 테라오 씨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아, 이 테라오 씨가 또 가고 싶게 만들어요. 거기 갔다가 또 아시는 분 그 제주도의 그 메가웨이브. 메가웨이브 세차장 사장님도 뵀었고 메가웨이브는 진짜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물론 제가 유튜브에서는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기회가 되면은 진짜 제주도에서 백투베이직 그 디테일링 교육 프로그램을 아 메가웨이브에서 한번 진행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날씨가 좀 풀리면은 진짜로 저희 그 테리 팀장님이랑 같이 가가지고 아 제주도에서 백투베이직 한번 진행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백투베이직을 제주도에 가서 진행해도 굉장히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그것도 지금 계속 말씀하고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래가지고 한번 말을 해봤어요. 손님들한테 몇몇 손님들은 좋다고 하고 그리고 저희 손님 중에 하나도 퍼샤 회원 있잖아요. 네. 저는 퍼샤 회원을 많이 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최하면 좀 더 성숙해집니다. 발전되지 않을까. 가게 되면은 저희 팀장님이랑 해가지고 한번 갈게요. 저희가 언제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은 뭐 테라오시에서 촬영을 하든지 해가지고 테라오시 대표님 또는 예, 저희가 마프라 대표님이랑 같이 언제 한번 영상을 준비해 볼 수 있는 날이 있지 않을까. 예,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프라 심포지엄 예, 어떻게 보면 저희 경쟁 브랜드이기도 한데 예, 워낙 좋으신 분들이기도 하고 테라오시 대표님이랑은 또 이제 인연이 맺어지기도 해서 다녀와 봤습니다. 그럼 다음번에도 세차와 디테일링이 여러분들의 즐거운 취미가 될 수 있도록 저희는 또 좋은 영상 준비해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